반갑습니다. 할 거는 이렇게 아 콩가루가 있어서 콩가루 해서 콩국수에 먹는 용어는 뭐? 어다 꺼졌어요. 왜 이러지? 정전이 있었나? 응. 왜 이러지? 냉동실 안 꺼졌는지 한번 갑자기 가스하고 다 꺼졌는데요. 네, 엄마 천벌 받았지요? 네. 어떻게 된 거지? 열림을 다시 누르면 되나? 왜 이러지? 용호가 딱 일어나니까 이렇게 된다. 영상 찍고 있는데. 용호가 딱 일어나서 그렇지요. 방송실에서 용호를 보면. 로하기 했다는 거 다시 한번. 야! 열림을 복귀하면 되나? 복귀해도 안 되나? 열림? 받침으로 됐는데, 열려라, 참깨. 갑자기 다 받침인데, 잠깐만요. 정전이 됐다가 다시 켜졌네요. 전기 사용량이 많아서 그런가? 그런가 나 나간 김에 밖에 가서 지금 그 고기 왔는데 좀 들어봐. 한번 밖에 고기 네. 좀 들어. 네. 누르고 있습니다. 가스 열려라, 참깨. 외출할 때 가스 잠그는 기능인데, 이걸 열어보고 있습니다. 네, 용호가 고기가 왔다고 하네요. 네, 용호가 장을 다 봐서 인터넷 쇼핑을 해주고 있어서 감사합니다. 네. 고기가 도착했습니다. 고기가 도착했는데 잘 먹을게요. 어떻게 해야 될지 복귀를 눌러볼까. 이거 안 열리는데 어떡하나.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네. 울고 자꾸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. 복귀해도 안 되는데. 용호 이거 저번에 용호가 한번 고쳤잖아. 가스 불이 떨어져서 인덕션에서 해야 되겠네요. 인덕션으로 해야 되겠습니다. 여기에 사용을 안 해서 어수선한데. 이게 또 있는 뭐지? 뼈 건강에 좋은 거. 일단은 인덕션에서 또 끓여봐야 되겠네요. 구석에 넣어둔 건데. 국수를 끓이다가 인덕션에 다시 올렸는데 끓겠네요. 10으로 하면 끓여지는데 10으로 해볼게요. 예전에 아버지 살아있었을 때 어머니께서 아버지 잘 돌봐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사주신 인덕션입니다. 옛날 국수 소면을 이렇게 삶고 있습니다. 10시부터 1시 40분까지 3시간 40분 단속하고 나오셔서 배고프셔서 국수 삶아 드시고 계시군요. 네.
방금 제 알몸이 나온 것 같아요. 네. 이제 아마 1주분 동안 딱지 먹고 제가 신고 해드리겠습니다. 네, 영어가 더워서 집에서 거의 다 먹고 지내고 거의 다 이거 다 먹고 있습니다, 여러분. 네. 방금 엄마 알몸이 나왔습니다. 그거 꼭 올려주세요. 네. 엄마 현재 형 유튜브 포커스 드리겠습니다. 네. 어머니, 본인 배만 배우고 세상은 내가 아니까. 자, 저 찍고 있나요? 네, 호수 삼고 있는데요. 형아, 왜 뭐 알짱짱 방해하나요? 뭐 먹고 있어요, 엄마? 국수 삶고 있어요. 하고 있는데. 국수. 내가 좀 도와줄 건 없겠나? 없는데요. 같이 나도 좀 먹고 싶어서. 아, 어머니께서는 항상 방송 3시간 정도 몰입하시다가 제가 요리를 할 때쯤에 이렇게 옆에 와서는 도와주시곤 합니다. 맛있게 보인다. 맛있게 보인다. 어머니 지금 느낌이, 기분이 어떠신지요? 이거 들고 있는데 바둑공 네. 잡고 아, 있으면 안 됐지요. 그 부분도 그렇지만 이렇게 엄마 요리 열심히 뜨거운 불에 하실 때 옆에 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안 좋습니다. 아, 도와주려고 그런 건데 왜 안 좋으시죠? 팔을 잡고 있는데 팔을 꼭 누르니까 그렇죠. 용아야 여기, 얘기해야 되는데 용아가 자꾸 올리브 오일을 시켜. 좀 넣어도 되겠나 엄마? 아니 후추를 좀 뿌릴까? 물을 좀 부어주시면 아, 물을 좋겠습니다. 좀 넣어. 네, 이렇게 끓이려고 할 때 물을 조금 부으면 더 맛있게 된다고 합니다. 더 쫄깃하게 된다고. 물 좀 부을게요. 네, 부을게요. 네, 칼칼 흐르는 물을 이제 부어올게요. 물을 한 두세 번 부으면 더 맛있게 쫄깃하게 된다고 합니다. 네, 쫄깃한 국수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은 하얀 소면인데 치즈 국수도 요즘 맛있다고 하네요. 네, 노란 치즈 국수도 있어서 더 맛있다고 합니다. 네, 이제 다 끓여져 가는 것 같네요. 익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에 이제 시원한 얼음 띄워서 헹궈서 시원한 얼음 띄워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여기가 아, 깨인 것 같네요. 까만 게 뭐지 했는데 깨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콩가루를 물에 풀어서 콩국수 맛있게 먹을게요. 예, 또 콩국수로도 먹을 수 있... 예, 소바 장국이 있는데 예, 메밀소바 장국이 있는데 이걸 물에 태워서 생수에 태워서 얼음 띄워서 먹으면 또 메밀 국수처럼 맛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오이채 썰어서 합니다. 이제 다 익은 것 같네요. 불을 끌게요. 온오프로 불 조절다. 온오프로 불 조절하고 있습니다. 네, 소리 나는 거는 플러그까지 빼야지 소리가 안 나게 됩니다. 네, 물에 건져서 헹굴 소쿠리 잡고 있습니다. 큰 게 있었는데 큰 걸 못 찾겠네요. 네, 헹궈서 씻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. 네, 모든 분들도 맛있는 점심 드시고 건강하세요. 소쿠리가 어디 있는지 좀 찾아야 되겠네요. 소쿠리가 네, 소쿠리가 안 보이네. 아, 찾았네요. 네, 찾았습니다. 네, 한쪽에 가스불이 안 들어와서 그랬는데 영 가스가 다 지금 안 돼서 어디 태워둬야 되겠네요. 네, 이렇게 네, 이렇게
이렇게 보이네요. 네, 꽃을 이제 물에 헹굴게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. 도와드릴까요? 없을까요? 안돼요, 안돼요. 네, 이제 국수를 씻고 있습니다. 맛있어 보이네. 네. 뭘 좀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넣으면 더 맛있지 않겠나? 네, 그렇게 할게요. 갖다 줄까? 아니요, 엄마가 할게요.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. 좀 네. 도와드리고 같이 먹고 싶어요. 점심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. 행복하세요. 샬롬. 감사합니다.